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일단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일단 보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저는 뭐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 지금 요한복음은 뭐 거의 대부분 암송이 되는데 어쨌든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이 우주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누자 합니다. 자,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 목사들은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자기 말씀만 듣는 거죠. 네, 그러다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은사를 통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제는 아이들은 뭐 다 떠나고,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아침 예배,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이제 이 세상에서 그래도 교회의 역할이 있고, 교회의 기능이 살아있는 나라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게 미국과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 미국은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는 미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는 초대 대통령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웠던 그 나라가 회복해달라고,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 제목을 가지고 저희 집사람과 둘이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영적을 공격을 당하는 그 배경을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잠깐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제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뭐 참 시간이 끝이 없는데 한 5분 정도로 일단 이 말씀을 정리하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만이 이 역사의 흐름이 눈에 보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그 역사를 보면은 뭐 시대 구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 마음에 들질 않아요. 저는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역사 구분을 한번 해보면 지금까지 네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네 단계로. 잘 들어보시면은 아마,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성경 이제 구약시대 때 보면은 선지자들이 해결했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또 부르짖고. 그건 해결이 잘 안 됐지요. 그건 뭐였어요? 우상숭배였잖아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제 역사를 이렇게 나눠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역사를 말할 때에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라 이렇게 말해요. 구속이 아니라 구속사. 이 구속사가 뭐냐?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진짜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는 삶을 사는 이 세상을 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구속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게 누굽니까? 막이죠. 말할 것도 없죠. 잘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런데 마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온갖 우상을 만들었어. 우상을 섬기게 했잖아요. 우상 섬기면 재미도 있고 쉬워요. 훨씬 더 젊은 애들에게 매력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우상 숭배가 모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해도 잘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성경적 역사를 보게 되면은 바벨론 포수기 이후에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바벨론 포수기 이후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진짜 된통 당해서 우상 숭배는 절대로 안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말라기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11조 문제라든지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포수기 이후의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포수기 이전에는 마귀가 우상을 통해서 온갖 신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끼어들어서 방해하고 망가뜨리려고 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포수기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제 해결됐거든요. 어느 정도 해결됐죠. 뭐 해결됐죠. 자, 그러니까 마귀는 작전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전을 바꿔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구분하기를 그 포수기 이후에 그 이 마귀가 구속사에 개입하는 그 형태가 어떤 형태였냐 하면은 이 박해, 공포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으로 보면 이제 그 중간 시대의 해가 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그 마카비 전쟁이 이렇게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알렉산더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카비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엄청난 이제 그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헬라 시대가 로마 시대로 바뀌면서 로마 네로 박해 뭐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박해를 당하죠. 자, 그런데 박해를 하면 할수록 교회는 오히려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박해 시대가 그걸 길질 않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포수기가 이제 주전 한 500년 대충 잡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밀라노 칙령 때까지 그러니까 325년 그때까지 계산해 보면 약간 한 7, 8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적인 역사를 볼 때는 마귀가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성공을 많이 거두질 못했어요. 박해를 할수록 교회가 더 부흥하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해하고 정반대의 개념으로 구속사를 방해하려는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작전을 짜더라도 그럼 당연할 거 아닙니까? 박해가 잘 안 먹히면은 박해의 정반대. 그래서 이제 그 밀라노 칙령 이후에 뭐 마틴 루테 이제 종교개혁 뭐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는데 불가피하게 씁니다만 저는 개혁이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저는 판단할 때 항상 그는 교회 회복 운동이라 그렇게 말해야 맞다고 저는 주장을 해요. 교회 회복이 돼야 되지 개혁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 습관적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교회 회복 운동 그때까지가 이제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되죠. 거의 1000년 좀 넘습니다. 한 1200년 정도. 그게 중세기. 그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제 중세 암흑시대라고 배웠죠. 자, 그때의 시대를 저는 구분하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교권시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교권시대. 다시 말해서 마귀가 교회의 그 이 주관자들, 교권자들에게 권력과 명예를 줘서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중세 암흑시대라는 거예요. 맞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구속사라는 큰 흐름이 있는데 마귀가 거기서 끼어들어가지고 온갖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러다가 실패하니까 교회를
그래서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성경을 퍼뜨린 거예요. 그게 교회 회복운동, 종교개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 솔라서 그립 주라, 뭐 말은 그래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회복운동,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복음이 회복되어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세계에 복음화가 되고 성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구속사를 망가뜨리려고 했고, 마귀 입장에서는. 그 두 번째는 온갖 박해를 통해서 예수 못 믿도록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도록 만들었죠. 박해 시대.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길질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제일 짧아요. 계산해 보면은. 제일 짧아요. 한 500년, 700년. 뭐 길게 자면 700년 되는데, 그렇게 길질 않아요. 자, 이게 그 박해가 성공하지 못하니까 반대로 교회에다가 온갖 권력과 명예를 줘서 그냥 그 교권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 중세 그 교황이 얼마나 권세가 셌습니까? 그 왕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권세가 셌잖아요. 권세를 주니까. 근데 내부에서 부패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다 썩어 문드러졌잖아요. 거기에서 교회 회복운동, 다시 말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이룩습니다. 자, 그럼 마귀는 그냥 있을까요? 마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언제든지 기업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교회 회복운동, 즉 종교개혁 이후에 마귀가 이 역사 속에서 개입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혼란.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온갖 그냥 사상들 뭐 이런 것들이 개입해가지고 그 교파도 많이 무너져요. 교파가 소시 나눠지니까 어느 교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도 안 되고 목사님도 뭐 이런 말씀 뭐 내 말만 들어야 된다 내 말 좀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내 말만 들어야 된다 하면 맞아 들래요? 아니죠. 오직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많은 유명한 스타 목사님들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하고, 뭐, 자기만 제일 진리를 깨닫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진리를 깨닫는 건 자기가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지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이게,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막 그런 게 자랐습니다. 이제 자라면서, 이게 뭐, 참, 이게, 교회 가면은 뭐, 말씀은 하는데, 어떤 분은 뭐, 오직 예수님, 예수님,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오직 성령충만, 성령공 받아야 된다, 그러고, 또, 하느님, 이래 하니까,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어리석은 참 질문 같은데, 이게 헷갈리던 거예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제가 꾸준히 저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다 보니까, 사실 그걸 완전히 깨닫게 된 것은 사실은, 목회한 종관점에 깨달았어요. 미안한 이야기죠. 일찍 깨달아서 성도들 이렇게 바로 해야 되는데 신학에서 공부하는 것 같고 안 돼요. 솔직히 말했어요. 신학 공부하는 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해요. 기본 그저 조금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이에요. 답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전에 이제 말씀을 전한 유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니까 암 환자가 낫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니까 진짜 그러네. 제가 이제 처음 목회 부임해가지고는 암 환자들 뭐 장례식도 몇 군 치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스로가 깨닫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믿음 역사예요. 믿음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회 중간쯤부터는 뭐 설교가 늘 그냥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물론 제목은 다른 거 붙이지만은 선포하는 내용은 늘 그거였어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 그걸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회 후원분부터는 우리 교회 아무 환자 진짜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찌 그 말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 그러네. 내가 초기에는 아무 환자 뭐 이렇게 그 장례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암 환자가 진짜 없었네?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그게 바로 구속사의 목적입니다. 구속사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 제목 말씀을 이제 꼭히 붙이자면, 오직 예수님. 아니면은, 마스터키 예수님. 막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뭐, 오직 예수님 그래도 좋겠고, 마스터키 예수님 이렇게 붙여도 좋겠는데, 그럼 왜 예수님이 하느냐? 오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를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십시다. 왜 예수님이 하는가? 왜 종교다원주의는 용납이 될 수 없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하십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은 이제 많은 그 이 전자제품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제품을 씁니다. 뭐 삼성, LG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쿠쿠 뭐 밥솥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LG 고장나면은 LG 서비스 센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삼성은 삼성 서비스 센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딴 데 가면 고치지도 않아 고칠 수도 없어요. 그게 뭡니까? 제조한 회사만이 그것을 고칠 수 있고 그런 모든 부분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창조주 그분입니다. 창조주 그분. 지어신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은 분이 아닌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성경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라고 표현했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님은 복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지으신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거예요. 자, 우리 이제 오늘 기도의 타이틀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 났습니다. 하나님 얼굴이 뭐예요? 하나님 얼굴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짚어보겠는데, 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말을 해보면은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 중에 하나를 골라면 어느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둘 다 맞는다. 그 말도 맞고 틀렸다 해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자기 딴을 철저히 믿는다고 했죠?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건 하나님 믿은 게 제대로 믿은 거예요? 아니죠.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하나님 믿는다 말하고 예수 믿는다 말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말 맞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증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다. 모든 심판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형상화가 돼요. 생각이 돼요.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하나님은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추상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게 뭐 우리 의견 같지만은 우리 가장 엄밀히 따져보면은 예수님 하는 것이 더 신앙적입니다. 네, 바울 사울의 관계를 생각해보니까 방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은 분명히 믿었는데 예수님은 믿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결국은 엉터리를 믿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전파된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이야기 뭐 하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실은 그 바보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나 가만히 짚어보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주문 조건이에요. 예수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사울이 그랬고 뭐 유명한 사람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였고
그럼 뭐 칸트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철학자들 유실론적 철학한 것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해. 하나님 있지만 난 뭐 예수님 뭐 관심 없어. 이런 식입니다. 그거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지요. 요한복음 6장 6절인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길과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가보면은 뭐 한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막 그냥 자유스럽게 놀다가 군대는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키 큰 친구 하나 채워놓고 기준해서 뭐 자유정렬, 우로정렬 그런 식으로 딱 기준 그러거든요. 그 기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습니다. 마귀가 오늘날 수많은 혼란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줬어.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이 보면 선을 악하다 그러고 악할 선하다 그러고 광명을 어둠이라고 어둠을 광명이라고 하고 단것을 쏟아 하고 선을 단다 하다. 오늘날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 포스트 모더니즘 관계 그런 식이에요. 선과 진리 이런 게 어디 있나? 다 뭐 그냥 이런 식이에요. 지금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거예요. 그게 혼란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내가 남자를 생각하면 남자가 여자를 생각하면 여자고 남자가 여자를 바꾸면 또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오늘날 시대의 혼란의 영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파괴하는 사단의 영의 하나의 그 작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역사는요 따져보면은 모든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길은 뭡니까? 우리가 뭐 그냥 깨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정치하는 인간들 보면 그것만 쳐다보면 속에 열불 나잖아요. 욕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편을 잡아야 진리편을 써야 돼요. 기준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붙들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상을 쳐다보면 속에 열불이 나서 욕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죠? 답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다원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예수님은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라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이루셨잖아요. 부활이 바로 그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맞지 하는 증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는 보혈이다 라고 선불했는데 어떤 사람이 만일 뭐 내가 혹은 내가 이제 어떤 일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하면은 그 무슨 소리예요? 구원의 소리예요? 또라이 정신 나간 사람 소리죠. 자격도 없고 그 말해도 그건 헛소리예요. 또라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할 때는 그분이 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 진실임을 정한 것이 뭐예요? 그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바로 기준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말도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따져보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수없이 많아. 그거는 예수 하나님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자기 혼자 그냥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는 어떤 게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맞습니까? 예수 믿는 게 정답입니다. 예수 믿는 게 맞습니다. 뭐 우리에게는 하나님 믿음이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을 짚어서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예수 믿습니다 말은 말이 더 신앙적인 말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분명한 어떤 대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하나님 관계는 또 생각해 봤는데 성령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게 저는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였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옛날에는 참
봉에 가면은 쌀 한 대박 사들고 이웃 동네 교회 가가지고 진짜 그 얹어 자면서 그냥 우리 토요일 새벽까지 그냥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하고 했어요. 그냥 그래 이제 했는데 그 막 성령 막 그 체험도 하고 막 여튼 이런 과정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봉사들은 대체로 성령 막 촉만 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다 예수님이 주인 돼서 예수님 품을 삶아야 된다, 예수님을 삶아야 된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특히 대표적인 분이 함경재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했죠. 그럼 예수님, 하나님, 참 성령님, 또 어느 말을 따라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이 제게 있었어요. 제게. 그래서 그거 붙들고 목사가 되고 난 후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는 어떻게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가해야 되겠느냐? 그걸 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깨달음이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제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은 뭐냐면은 성령님의 역할의 핵심적인 사역은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게, 예수님 바로 깨닫게. 예수님이 내게 진짜 주인 되게 하는 역사가 성령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그 진리 역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깨닫게 한다. 나를 주님으로 깨닫게 한다 이거예요. 그게 성령에서의 본질입니다. 물론 이제 성령께서 병도 낫게 하시고 모든 사역적인 역사도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있는 것이고 맞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본질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본질은 뭐예요? 구속사, 구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맞죠? 그게 본질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의 본질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주님 되게 하는 것이 성령 역사의 본질이에요. 그 성령에서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막 그냥 방언다고 예언다고 능력도 나타나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모든 표적이 나타나는 그것도 맞아요. 성령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역적인 은사예요. 사역적인 은사.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각자 개인에게는 내가 예수님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가 예수님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 이루어지면은요, 그 다음 거는 더해지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지금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임해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혼란스럽지만 사실은 저 개인으로서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이게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뭐 그냥 이제 광화문 집회 할 때도 사실은 1916년 가을부터 탄핵 그때부터 사실 열심히 다니면서 그 이제 그 다니면서도 제가 강의도 하고 했어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래 하고 했는데 열심히 다니면서 했는데 그는 제 마음은 그냥 뭐 그냥 마음은 편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 내가 계시니까 전혀 기도는 하고 염려는 서되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평강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천국 간다 안 간다 이거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온전히 주인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예요. 베드로가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기준 그때는 자기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자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곧 넘어졌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난 데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주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본질은 예수님이 내게 참된 주인이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 우리 기도할 때 이제 막 성령의 은사 충만, 뭐를 위해서 충만 받아야 되느냐? 물론 이제 내가 그런 그 개인적으로 그런 역사를 이룬 사람에게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지요.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내게 온전한 주인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온전한 그 참 성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인도 예수님 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존성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령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능력 뭐 그냥 뭐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본질하고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령의 사역의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걸 사실은 미안하지만 목회한 종관점에 깨달았어요. 목회 종관점 깨달아서 모든 말씀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성령님 강조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강조를 해요. 예수님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아까 뭐 이야기했듯이 지금 돌아보니까 목회 후반기에는 우리 교회에 아무 환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까 오전에, 어제죠. 어제 그 어떤 목사님 말씀할 때에 그 말씀 들을 때 제가 아, 깨달음이 오는 거. 아,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기준입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혼란이 있잖아요. 많은 혼란이 있어서 그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들 쳐다보면 막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속에서 막 그냥 욕이 나올 그런 지경이지만은 그래 뿌리면은요 우리가 저는 겁니다. 마귀에게 실족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그들이 긍휼이 마음이 나요. 그들이 내가 강건해져요. 내가 평안을 얻어요. 내가 그런 어떠한 사역을 하더라도 힘이 나는 겁니다. 힘이 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성경의 마스터키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심령에 진짜로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향수는 어떤 병에 담아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주인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마스터 키입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내게서 뭐 쌍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쌍소리 나올 수가 없죠. 포악한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뭔가 뒤에 뭐 그저 뭐 세건 다는든다 이런 말 자체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이 그렇다. 그런 게 아무리 세상이 어떻다 하더라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그 주인 대신 성결의 주님 그분이 내게 주인으로 임하시면 내가 성결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맞죠? 내가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 버리면은 율법 뭐 조목조목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그 예수님 마음이 그냥 나타나는 게 하면 저절로 성경이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이거 따지고 할 것도 없어요. 그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마스터키 예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 가정 심령심령에 참으로 주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